이번 시간에는 피자 한 판으로 이해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자 한 판을 먹을 때 내가 많이 먹으면 상대방은 적게 먹게 되겠고요. 제가 적게 먹는다면 상대방은 많이 먹겠죠. 하지만 피자 한 판의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뺏어 먹지 않는 이상은요. 즉,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즉, 누군가가 뺏어 먹지 않는다면 내가 더 많이 먹으면 위치 에너지가 크다면 운동 에너지는 작아질 것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면 위치 에너지는 작아진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피자 한 판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내려올 때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다. 누군가가 피자를 뺏어 먹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고요.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내가 적게 먹으면 상대방이 많이 먹는 것처럼 감소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물체가 올라갈 때는요. 위치가 증가하니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겠고요.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왼쪽에 공식도 간단하게 적어두었는데요. 위치 에너지는 9.8mh가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질량은 kg을 단위로 사용하겠고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누군가 피자를 뺏어 먹지 않는다면 피자 한 판이 일정한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도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가로 2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는 현상이다.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 합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를 적어 두었는데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만 받을 때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하고 있다가 떨어지겠죠. 낙하하겠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니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 즉 100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물체가 떨어져서 내려와서 위치가 줄어드니 위치 에너지도 줄어들겠죠. 50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만큼 증가한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적게 먹은 만큼 상대방은 많이 먹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100으로서 일정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면에 도달한다면 위치가 0이 되니 위치 에너지는 값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는 역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지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도 100으로서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는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정리해 주면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중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과 같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표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자 한 판으로 이해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